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앙금. 지금은 2000 보이나요? 이거 카드가 보이네. 아, 오늘 2022년 12월 31일 8시 38분이고요. 아마 영상은 지금 편집하고 한 1시간 뒤에 바로 올릴 예정인데요. 2022년은 요약하면 솔직히 개 힘들었다. 여러분들은 좀 어땠나요? 좀 뿌듯하셨나요? 만족스러운 한 해였나요? 저는 존나 힘들었다. 그래도 이제 제 본업은 의사니까 어제 중환자실 마지막 근무할 때는 마지막에 퇴근 30분인가 40분 전에 또 코드블루가 떴어요. 심정지 환자가 왔던 이야기죠. 마지막까지 퇴근이 좀 늦어졌는데, 물론 제가 이제 중환자실에서 엄청 많은 역할을 한건 아니에요. 중환자실 과장님들이랑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하셨고, 전 사실상 뭐 오더리 역할을 했는데요. 그래도 개 힘들었다. 여러분들도 올해 첫 취업하신 분들 어땠어요? 개 힘들었죠? 비트코인 하신 분들 어땠어? 힘들었지? 나도 힘들었어, 비트코인. 주식 어땠어요? 힘들었죠? 나도 힘들었어, 주식. 그리고 우리 전국에 계시는 우리 내과 의국 선생님들 어땠나요? 그 의국은 좀 편하신가요? 저희 의국은 좋은데 편한 내과 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따뜻하고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겠죠? 돌이켜보면은 어떤 직업에서 뭘 하든 간에 다 편한 건 없고요. 그 안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는 게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유튜브를 보면서 좀 밝은 에너지를 얻었으면 좋겠고, 올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 뭐 다르겠어요? 어제 왜 나와? 내일에 나가? 똑같잖아. 근데 내년에 뭐 얼마나 크게 달라지겠어요? 하지만 우리 앙금덩이들은 취업 잘 되시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체력이 좋아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술안 먹어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타민 D를 챙겨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손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시고요. 올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